안녕하세요. 그분할 채널입니다. 오늘은 최근 올렸던 여자배구 선수 3명의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아마 이 3명을 알고 나면 여자배구에 입덕하게 될 겁니다. 이전에 올렸던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다현 선수는 2001년 11월 11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 6학년 때 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발레를 했는데 키가 너무 커서 잘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소질이 없었고 다른 아이들보다 유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때문에 배구로 전향했고 현재 이다현 선수가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유현수님으로 제7회 대통령배 배구대회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던 배구 선수입니다. 이후 유현수님은 시력 때문에 배구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1992년 갑자기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출전합니다. 품귀와 아름다운 외모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경기 리포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배구 팬들은 이다현이 어머니를 닮아서 이쁘고 매력있다고 말합니다. 이다현 선수는 추계 초등학교를 거쳐 서울중앙여중, 서울중앙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미 키가 185cm로 프로에서 탐내는 유망주였으며 3학년 때는 팀의 주장을 맡았습니다. 어깨 부상 때문에 청소년 대표팀에 선발되진 못했지만 프로가 된 이후에는 꾸준하게 관리해서 현재는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어머니 류현수님 역시 출회 초, 중앙여중, 중앙여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모녀가 같은 초중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2019년 1라운드 2순위라는 좋은 기록으로 현대건설에 입단하게 됩니다. 이후 10월 23일 교체 투입으로 첫 데뷔전을 치렀으며 이후 조금씩 교체 출전이 늘어났고 득점도 상승했습니다. 2019 시즌 내내 교체 투입으로 좋은 성적을 보였고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안타깝게 2위를 기록해 신인상에 실패합니다. 팀내 황민경의 부상으로 선발 출전 기회가 많이 늘었으며 12월 GS 칼텍스와 경기에서는 풀타임으로 출전해서 블록킹 4개와 개인 최다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을 연패에서 구해냅니다. 이후에는 부상으로 약간 주춤했지만 황민경과 교체 출전을 진행하면서 꾸준하게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최근 시즌 들어서는 호구컵부터 주전 센터로 나오고 있으며 전비리그에서는 양효진과 더불어 주전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블록킹과 더불어 소폼 플레이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배구 팬들은 추후에 이다현이 양효진의 자리를 완벽하게 메꿀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꼬마, 수완이형의 다띠 등이 있습니다. 꼬마는 신인 시절 이도희 감독이 꼬마라고 부르면서 생긴 별명이며 팬들 사이에서 이영애를 닮았다고 해서 수완이형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이 별명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팀 내에서도 언니들이 자꾸 이영애라고 놀린다며 매우 곤란해합니다. 무슨 이영애냐고 딴지 좀 걸지 마세요. 배구 팬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선수 본인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악플은 메모장에 적으시길 바랍니다. 김다희 선수가 노재민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노재민이 되어버렸지만 이다현 선수는 본인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정지윤 선수도 이다현 선수가 재밌다고 말하는 거 보면 팀 내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설픈 춤 실력이지만 과감하게 보여주는 길을 보면 절대 노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때 필리핀에서 3년간 살았기 때문에 영어가 꽤 유창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선수와 영어로 대화하면서 금방 친해집니다. 이전 시즌에서는 루소와 영어로 대화하면서 친해졌고 최근 용병 야스민 선수도 가장 친해진 선수로 이다현 선수를 꼽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배구 선수 출신이지만 배구를 조금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초등학교 때 장충체육관에서 당시 국가대표 한송이 선수와 만나 사진을 찍게 되었고 다음에 바로 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배구를 시작하고 양효진 선수 영상을 보면서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후 한 팀에서 양효진 선수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팬들은 성공한 덕후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특유의 발음과 귀여운 말투 때문에 인터뷰로 입덕한 팬들이 많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약간 구수하게 말하는 편이며 표정은 항상 해맑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재밌다고 말하는 당당한 성격과 카리스마가 있으며 어설픈 춤도 과감하게 시전하는 그녀 모습에 많은 팬들이 입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17년 TV조선 드라마에 아주 잠깐 출연했습니다. 짧지만 그녀의 연기력은 매우 쩔었습니다. 그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넘어갑시다. 이다현 선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이어서 문정원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문정원이며 1992년 3월 24일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송원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배구를 시작했으며 이후 송원 중학교로 진학해 송원 고등학교까지 가서 트리플 송원이 될 뻔했으나 목표 여성으로 전학가서 졸업합니다.
중학교 시절 김연경 꿈나무 장학금을 가장 먼저 받았으며 2015년 국가대표 시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11년 2라운드 4순위로 도로공사에 입단했으며 10년 동안 도로공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정화 선수와 함께 도로공사의 간판스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라이트지만 수비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174cm로 배구 선수치고 키가 작은 편이지만 놀라운 수비 능력으로 제 역할을 해내는 선수입니다. 더불어 그녀의 최대 장점은 강한 스파이크 서브이며 많은 선수들을 당황시킵니다. 2014 시즌에는 27경기 연속 서브 에이스를 기록해서 황민경을 잇는 서브 여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별명은 모나리자이며 이유는 신입 시절 눈썹이 없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한 문벼든 서브 여왕, 문라이트, 문데렐라 등의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문라이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또한 코보TV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면서 주님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코보TV 대주주라고 불릴 만큼 코보TV에서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보TV PD도 인정할 만큼 자주 출연하고 있는데 나오면 또 재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인터뷰 도중 뒤에서 겁나나다는데 PD가 좋아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대주주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이후 다양한 코보 영상에 레전드를 남기고 있습니다. 문정원 선수는 고예림 선수와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코보TV에서도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쯤 되면 코보TV에 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복을 잘 입기로 유명합니다. 시상식 때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옷을 잘 입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세련되고 어울리는 드레스를 입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다양한 사복 패션이 있으니 구경하고 오세요. 또한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서 SNS에 본인이 그린 그림을 올리기도 합니다. 또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공놀이를 좋아했고 현재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보는 것도 좋고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SNS 활동도 하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 시즌을 25를 1200개 이상 기록한 유일한 선수이며 그것도 두 번이나 해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문종원 선수에게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 배구 최강 또라이 강소희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1997년 7월 18일 경북 경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이중국적 없이 한국인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살게 되면서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초등학교 감독님이 배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고민했지만 급식비도 공짜로 해주고 에버랜드에 데리고 간다고 보시는 바람에 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작은 에버랜드지만 배구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앞발이 근성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그녀는 프로에 데뷔하고 집을 장만한 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종종 인터뷰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솔직한 그녀의 성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전형적인 답변 대신 절세 미인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풀 때는 돈을 쓴다고 과감하게 말할 정도로 가식이 없으며 YTN 인터뷰에서는 기자가 서브를 받아보는 체험을 했는데 기자에게 대놓고 기본기가 부족하다며 지적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바로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이 안 되겠군요. 네. 기본기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수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김동열 감독의 스카웃으로 원곡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원곡중학교는 김연경과 김수지를 배출한 배구 명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그녀를 스카웃했던 김동열 감독은 김수지 선수 아버지로도 유명합니다. 어린 시절 김연경 장학금을 받기도 했고 유소년 시절 항상 에이스였던 강소희는 이때부터 제2의 김연경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180cm의 큰 키로 유소년 시절부터 유망주로 꼽히던 그녀는 2015년 드래프트에서 무려 1순위로 GS 칼텍스에 입단했으며 현재까지 이적 없이 원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뷔 시즌에 리그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이때 보여준 서브 에이스 영상은 신인 선수 강소희를 배구 팬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GS 칼텍스와 의리를 지키고 싶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웬만하면 팀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리틀 김연경이라고 불리던 그녀는 2020 코보컵 결승전에서 김연경의 흥국생명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MVP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수많은 기자들과 팬들은 그녀를 김연경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좀 기분이 약간 나쁜 것도 있었어요.
인터뷰 이후 솔직하고 담백한 그녀의 모습 때문에 더 많은 팬들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신인 시절부터 주눅들지 않고 항상 과감하게 플레이하기 때문에 강심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소희, 휘중다, 도희, 강토끼, 강도희 등이 있으며 가장 매력있는 별명은 또라이입니다. 이유는 코트를 끊임없이 뛰어다니기 때문에도 있지만 용병선수 러츠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돈을 잘 쓰기로 유명한 강소희 선수는 블랙핑크 제니의 찐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앨범이나 굿즈를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블랙핑크 영상통화 사인회를 신청해서 당첨된 적도 있으며 운동할 때는 항상 블랙핑크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데 가끔 춤도 춥니다. 거침없이 돌직구를 날리는 그녀지만 사실 애교도 많습니다. 간혹 인터뷰에서 애교를 시키면 거절없이 바로 합니다. 뭐라? 니 뭐해? 강소희는 팀 내에서 이소영과 힘으로 투탑이라고 합니다. 이소영은 원래 운동신경이나 힘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넘사벽이지만 이소영 빼고는 모든 선수들에게 힘으로는 안 진다고 합니다. 힘에 자부심이 있는 그녀는 웨이트를 하면서 본인 근육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GS 칼텍스 차상현 감독은 선수들에게 성형을 금지한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18-19 시즌에는 귀걸이도 금지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강심장 강소희 선수는 이런 차상현 감독을 뚫고 20-21 시즌이 끝나고 곧바로 쌍꺼풀 수술에 성공합니다. 아마 우승한 기념으로 허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력있는 여자 배구 3인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폐업은행 사태로 시끄러운 여자 배구지만 항상 노력하는 선수들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